그런 면에서 네, 그런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힘이 우리 계속 이어지고 촛불행동의 전국 대회로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하나 제가 조금 오늘 아쉬운 게 있어요. 김건희 특검 맞죠. 윤석열 퇴진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 더. 한동훈 탄핵. 예, 네, 여러분. 제가 한동훈 그러면 탄핵하라 한번 해주십시오. 한동훈. 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국민의 인권과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검찰이 모두 정치 검찰로 변해서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심지어 본인의 상급자와 임명자에까지 들이댄 윤석열이 정치 검사로서 이렇게 정치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격과 우리 민족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상징적인 세 인물입니다만 결국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정치 검찰 세력의 타도야말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정치 검찰 그러면 타도하자 해주십시오. 정치 검찰 타도하자 타도하자.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